전화 받겠습니다. 여보세요? 아, 여보세요? 안녕하세요. 김영구 멘토입니다. 아, 예. 수고 많으십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어느 종목이세요? 아, TMA를 했는데 다른 걸 바꿔도 아니, 상관없어요. 될까요? 네, 괜찮아요. 아무거나. LG에너지솔루션이에요. LG에너지솔루션 하셨어요? 걱정, 매수가구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? 42만 9천원인데 네. 그 조금 더 사도 괜찮을지 한 봐주세요. 아, 제가 더 살아갈까요? 사지 말아갈까요? 사도 될 것 같은데. 네, 맞아요. 네, 사도 되죠.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뭘 보냐면 추세라 그래요. 그러니까 우리 예전처럼 막 추세를 만들어서 쫙 끌고 가기는 좀 약간의 변곡점이 있을 수 있거든요. 2차 전지는 네. 앞으로 이제 먹거리라고 하잖아. 먹거리가 되게 풍부해요. 근데 이제 우리가 조금 약간의 이제 2차 전지는 이 과매수 구간에 진입했던 게 사실이거든요. 근데 이게 이제 커질 수 있는 성장 산업이냐 당연해요. 근데 약간의 이제 변수들이 있어요. 이제 변수라는 것들은 뭐냐면 예, 내년에 이제 새해 들어오면 내년에 이제 우리가 정치적인 것들이 이제 시장에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는 변수가 되게 많이 있어요. 뭐 대만, 러시아, 미국, 우리나라 이런 뭐 총선도 있고 대선도 있잖아요. 거기에 대한 네네. 특히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이 트럼프의 이제 대선 영향이 이제 심리적으로 위압감을 줄 수 있어요. 그게 이제 단점이 될 수 있지만 지금 보면 이제 기술적으로 우리 기술적으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가격의 권역대예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 되게 좋아요. 제가 볼 때는 좀 밀린다 한들 좀 들고 가가지고 여기 일단 단기적으로 50만 원 요 안까지는 우리가 매매를 붙일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단기 매매를 우리가 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조금 더 사서 가져가는 것도 나쁠 것 같지 않아요. 근데 장기적인 건 말고요. 일단 시세를 주면 시세를 팔고 또 떨어지면 샀다가 또 올라오면 팔고 이렇게 계속 박스권을 유지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. 그러니까 밑으로 떨어지면 사서 위쪽으로 올라오면 팔고 이런 전략을 쓰면 돼요. 목표가는 45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. 아, 네. 그럼 10% 가지고 있는데 10% 더 사도 괜찮겠네요. 네, 네. 거기서 이제 반등이 세게 들어오면 그때 딱 팔아버리세요. 알겠죠? 그리고 또 떨어지면 사고. 네. 네, 계속 끌고 네네네. 들고 있지 말고요. 그런 전략을 쓰면 될 것 같아요. 아, 네. 그럼 45만 원 선에서 그러면 사면 되겠네. 네. 아니요. 여기 지금도 나쁘지 않아요. 42만 원 선에서 사셔서 45만 원, 50만 원 이 사이에서 계속 올라가면 팔고 떨어지면 사고 이렇게 단기 매매 졌다 폈다 하면 될 것 같아요. 아, 네.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. 감사합니다. 네, 건강하시고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